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미나, 꽃미나, 미나와 함께 걸어요. 오늘은 이른 아침, 지금 8시, 아직 가로등의 불도 꺼지지 않은 상태인데 스페인, 마드리드 그 안에서도 아주 심장부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추로스 있죠? 이 추로스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마드리드에서 가장 맛있는 추로스집이 어딘지 지금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다 맛을 볼 거거든요. 이 추로스는 보통 새벽에 먹는 게 가장 티피컬한 그런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문을 여는 집을 찾아왔고요. 바로 쇼콜릿 마드리드. 제가 시킨 거는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우선 오렌지 주스입니다. 스페인은 진짜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요. 원래 유명한 건 아시죠? 발렌시아에서는 오렌지 막 던지는 축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병에 들어있는 주스를 파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더 흔한 게 이렇게 즉석에서 짜주는 그 오렌지 주스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말을 하면서 막 입에 군침이 도네. 그리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아니면 핫초콜릿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추로스를 찍어서 먹는 이런 아침 식사, 굉장히 전형적인 스페인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추로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밀가루에다가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물 섞어서 반죽한 다음에 튀기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음식인데 보통 아침 식사로 많이 먹고 아니면 중간에 간식 혹은 이걸로 그냥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전형적인 거는 새벽에 여기 와서 뜨거운 초콜릿이나 아니면 커피에다가 이걸 찍어서 먹는 거고요. 아침에 출근 전에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더 흔한 것은 밤새도록 놀다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페인 말고도 포르투갈에서도 이걸 아주 즐겨 먹는데요. 포르투갈이 아닌 스페인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아이입니다. 훨씬 더 두께가 굵고 어마어마하지. 정말 제 팔뚝만 해요. 근데 얘는 뽀르라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인어로 뽀르라는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몽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굵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뽀라라고 부르는데 이 뽀라하고 추로스를 섞어서 이렇게 한 세트를 시키든지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따로따로 시켜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추로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부터 먹던 음식이 쭉 이어져 온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이걸 가져와서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맛을 볼게요. 와우, 엄청나게 바삭바삭하네. 어우, 고소해. 맛있어, 맛있어. 자, 이번에는 뽀르라스가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렇게 바삭한 맛은 아니고 부드러운 빵 같아요. 자, 이 집이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평점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고, 오, 초콜릿 텍스처가 조금 다르네. 네. 좀 약간 달라요, 느낌이. 딱 찍었을 때 느낌이. 더 까만색이 보이고, 뭔가 더 진한 느낌인데, 제가 먹어볼게요. 뭔가 은근하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맛있네요, 여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여기 주인 아저씨도 너무 친절하시고. 얘는 얘 따로 초콜릿만 따로 먹어보고 싶다. 여기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진하지가 않아서 좋네요. 이 쇼콜릿 마드리드의 1인분 추로 세트는 총 4유로 20센트 여기서 먹을 경우고요. 만약에 이거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간다 하면은 3유로 90센트입니다. 2 추로스 con chocolate y un mini churro con chocolate. 장소의 아주 큰 특징은 이렇게 미니 추루스가 있다는 건데요. 원래 이 가게는 이제 이름이 마드리드 1883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188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런 추루스를 파는 집은 아니었고요. 부뉴레스라고 해서 그 스페인 그 뭐 디저트 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반죽을 하던 공장 같은 그런 제조업을 하는 장소였는데 나중에 뭐 인기가 많아지니까 추루스도 같이 팔고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추루스 집으로 바뀐 거죠. 어쨌든 그 시작은 19세기였다는 거. 그리고 이 집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미니 추루스가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여자들은 좀 부담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 초콜릿이 근데 보니까 완전히 한 사발이 나왔는데 오, 엄청 진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겁니다. 이거 완전. 맛은 어떨지. 맛있다. 이게 완전 달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당하게 초콜릿 맛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느낌? 추로스가 작다 보니까 밀가루 맛이 적고 초콜릿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미니 추로스 세트에는 이렇게 생긴 추로스, 제 손바닥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추로스가 14개 들어있고, 그리고 정말 푸짐한 양의 핫초콜릿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모두 4유로 50센트, 오늘의 환율로 6,186원입니다. 원래 추로스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전형적인데 지금 뭐 해질 무렵에 찾아왔는데도 줄이 너무 길어서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추러집이고요. 1894년도부터 이곳에서 추러를 팔았다는데 원래 이 건물은 1890년도에 생겼고 그때는 원래부터 추러를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약간 호스텔처럼 이렇게 그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던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컨셉을 바꿔가지고 추러스를 팔기 시작한 게 벌써 100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이 마드리드 시내에서 24시간 그리고 365일 문을 여는 추러스집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 실내에 보시면은 온갖 여기를 다녀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요. 심지어 그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밝았을 때 새벽에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여기 와서 추러스를 먹는 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해야 되는 일 같은 거, 우리로 치면은 그 동해에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전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히네스 추러스 집에서는 그 1인분 세트가 딱 이렇게 나와요. 핫초콜릿 한 잔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추러스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옵니다. 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초콜릿이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와, 그냥 초콜릿 덩어리를 불에다가 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핫 초콜릿 훨씬 더 이 농도가 짙어요. 자, 이런 식이고요. 오,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봐.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긴 맛있네요. 맛있긴 맛있어. 초콜릿이 굉장히 진하고 고소하면서 다른 집에서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단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그냥 질 좋은 카카오의 단맛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어우 바삭바삭해. 자, 이렇게 추러스 한 세트 1인분에 4유로 50센트.